똑똑 정보 함께 보시죠. 용인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담은 주택정비사업 홈페이지가 구축됐습니다. 시민 누구나 관련 계획과 추진 현황, 법령 등을 찾아볼 수 있고 민원 상담방도 운영합니다. 아래 주소로 찾아가 보세요. 수지구 보건소는 수지문화복지타운 광장에서 매일 저녁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에어로빅 강좌를 실시합니다. 선선한 저녁바람 맞으면서 운동하길 원하신다면 저녁 7시 30분 수지문화복지타운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각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만 16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고요. 보건소뿐 아니라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가을철 대유행하는 신증후군 출혈열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유행성 출혈열로도 불리는 이 병은 들쥐 등 설치류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죠. 신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독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과학, 역사, 미술, 경제 특강까지 다양하니까요. 용인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